이 방에는 그림이 하나 그려 있어요. 내가 아까 처음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은 보는 순간에 벌써 그림이라든지 배를 대는 뭐가 있고, 아, 저기 하늘이 뭐 노을이 졌구나. 이런 분별이 벌써 한참 머리에서 번개처럼 지나갔을 거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에서 이제 졸업하라는 거야. 그렇게 사는 방식을 끝내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거를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이거를 대하라는 거예요. 마치 외계인이 처음 지구에서 처음 보듯이. 그때 이것이 이거의 모습을 드러내. 무명에 떨어지지 않은 진실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여러분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번개같이 해석을 하고 저건 뭐라고 그냥 다 분별해 끝나 맞췄어. 자,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거는 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내가 있다 하니까 있는 거야. 의식. 여러분은 이게 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 부처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 이게 부처가 아니겠어? 왜 이게 하나님이 아니겠냐고. 모든 게다 진실이에요. 모든 게다 신이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 우리가 못볼 뿐이야. 단 하나에서 부처를 만나면 천지 만물이 다 부처가 돼. 단 하나에서 신을 만나면 온통 신이 돼. 단 하나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의 꿈의 세계 속에 사는 거야. 저거를 이름을 붙이고 해석하기 전에 저게 뭐냐고. 존재다, 비존재다, 뭐 의식이다, 뭐다 이름을 대기 전에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수승한 명상법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대하는 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익숙했던 거를 다시 봐봐요. 익숙했던 뭐 침대니, 책장이니, 텔레비전을 다시 봐. 자기 방 안에, 자기 앞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봐봐요. 그러면 그게 낯설어 보여요. 과거의 그거하고 똑같이 보여요. 자, 중요한 거는 익숙한 것이 낯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마치 내가 처음 온 외계처럼 돼야 돼. 이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경지로 들어가는 길이야. 그랬다가 완전히 모든 세상에 모름의 세계가 다 돼버려야 돼. 그다음부터 거기다 대고 내가 이름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침대다. 너는 그림이다. 너는 아무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세계로 돌아오는데 그 세계는 처음 시작하기 전의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단 하나만, 그림 하나라도 좋고 하다못해 이런 막대기 하나라도 좋아요. 이게 뭔지를 한 시간 동안 씨름해봐. 한 시간 들여다보. 이게 도대체. 이게 한 10분만 들여다보고 시작해도 이게 더 이상 과거 그 물건이 아니에요. 한 시간 들여다봐요. 그러면 누구든 이게 내가 돼버려요.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는데 이게 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내가 돼버린다고. 그 다음에 존재의 중심이 열로 가서 여기에서 보는 나를 거꾸로 봐봐,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집중된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번뇌 업장을 타파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영원한 생명의식의 자리를 만나요.